참 말 많네, 아줌마. 뭐 싫어? 뭐 아줌마?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 아줌마라는 대사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. 임순례 감독님의 의도가 좀 들어있을까요? 네, 그 임순례 감독님은 그 영화의 우생순을 전형적인 스포츠를 장르 영화로 만들 생각이 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전까지 뭐 아줌마라고 하면 뭔가 좀 이기적이고 뭔가 조금 그 뭐 예의가 없다거나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좀 하대하는 느낌이 많았었는데 맞아. 그런 아줌마 이미지를 이런 스포츠 영화를 통해서 한 번에 좀 뒤집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네.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았던 게 이 아줌마란 표현을 연장전 들어갈 때 엄태웅 씨가 이 얘기를 해요. 아니 대한민국 아줌마들 안 믿으면 내가 누굴 믿어? 씨. 그 말 하는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. 같은 언어도요. 똑같은 말도 굉장히 다르게 그러니까. 느껴져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아줌마라고 얘기할 때 되게 불쾌할 수도 있고요. 네. 톤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아줌마 얘기하면 아줌마 약간 이러면 또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... 그 많이 쓴 아줌마를 감독님이 그 느낌을 바꿔 놓은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전복시키는 거죠.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의 단어를 다른 느낌으로 받을 수 있도록.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아줌마들은 사실 우리를 지켜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야를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게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줌마, 아저씨라고 하면 왠지 균형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원빈의 아저씨 같은 영화도 있지만 다르다. 그 아저씨는 약간 다르다. 네, 그런 아저씨는 없거든요. 다르다. 아저씨라고 하면 그래도 많이 좀 이 중년 남성들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아재 개그라는 말로 좀 귀엽게 포장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아재 파탈 이런 표현이거든요. 아재 파탈 그런 식으로 아재 파탈. 저 약간 편집자님이 편집자님 늘 뭔가 냉정 유지하면서 얘기하셔도 되게 흥분하셨어요. 그 사회적으로 어쨌건 아저씨들을 뭔가 조금 포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줌마라고 하는 표현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임순례 감독님이 아줌마들의 힘, 아줌마들의 에너지를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최근작 리틀 포레스트에서 등장한 이 엄마도 네. 우생순의 이 미숙과 좀 비교했을 때 네. 아주 멋진 아줌마들이죠. 리틀 포레스트의 아줌마 문소리가 했었던 그 사람은 굉장히 여성 해방 운동가 같아요. 엄마도 이곳을 떠나서 아빠와의 결혼으로 포기했었던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어. 멋있게 다 음식해놓고 나 간다? 그리고 자기 인생 찾으러 가잖아요. 맞아요. 새로운 방식의 또 다른 아줌마를 보여준 거죠.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 창작자들이 작품 안에서의 여성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는 그냥 막 소모적으로 썼다면 좀 좋게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